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에는 객관식 기술 찍기 시간입니다.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찾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이게 방문강만의 특별한 강의죠. 자, 시그니처 특강으로 찍기 특강을 진행하는데 일단 일정 알려드릴게요. 9월 23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.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강남학원에서만 진행하는데 강남학원 전화번호가 02-3476-3670 등록 관련돼서 문의는 여기로 하시면 되겠고 2시부터 7시까지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간신은 301호 강의사고요. 교재는 그날 찍기 특강 자료가 프린트로 나올 겁니다. 자, 이때 구성되는 게 하루에 정리할 수는 최적의 40선 논점들을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객관식은 기술이죠.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런 기술들을 공개해 줄 거고 그럼 시험에 맞춰서 진행하는 3, 4회 객관식 기술 40선입니다. 찍기 특강이라고 그러는데 자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문서 테마 2는 이것만으로 된다 4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. 기술 1에서는 부정형 문장은 의심해라. 단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다. 박스형 문제는 주는 문제다. 어떻게 푸는가 푸는 요령들. 아 이제 이건 그날 오면 알 수 있는 거죠. 오늘은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. 낯선 지문, 처음 보는 지문은 스킵해라. 객관식은요. O, X, 세모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. 특히 세모. 그 다음에 자 찍는 것도 실력이다. 찍는 요령들을 가르쳐드릴 겁니다. 이렇게 일부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기술 40개를 선정해가지고요. 찍는 요령. 예를 들어보면 공법엔 추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? 안 나온다. 그럼 무조건 틀린 문제. 이런 식으로 총 40개 테마를 진행해줍니다. 답을 찾는 요령이죠. 국토계획법에서는 요 구청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질 않아요. 도시군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니까. 그러니까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. 예외가 한두 군데 있어요. 뭐 입주규제 최소위에서. 근데 이런 건 시험과 상관이 없거든요.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 나오면 X.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게 테마 40개 가지고 여러분이 엮어가는 거. 그러면서 오지 선다 문제 푸는 요령까지 전달해 주는 게 찍기 특강입니다.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용은 이렇게 해서 40개 정도 이론과 문제 계속 대입하는 요령. 그러니까 내용은 하는데 문제 못 푸는 사람들 있죠.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3일 날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비밀 무기는 보여드릴게요.